예, 2시간이네요. 예, 빨리 마치고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전제 혹은 우리가 사고 실험을 좀몇 가지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물리 법칙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진실이 있거나 정답이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임시 방편적인 그 해법을 찾아서 올해, 내년, 내후년 더 나은 제도를 선택할 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늘 시작하기도 전에 허점이 먼저 도드라 보이지기 때문에 도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이 됐지만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논의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황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소위 문체부의 블러핑이라고 보는데 계속 생활예술 얘기 꺼내고 예술인들이 자기가 노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꺼내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블러핑들에 의해서 어렵게 논의되어 왔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번번이 좌절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는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내용들을 내년부터 당장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현뿐만이 아니라 시립미술관이나 다양한 공공문화시설에 적용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풍경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반응을 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임금을 주고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사업자가 등장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까지 일할 길을 막냐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측에 나타날 수 있는 예외값을 다 배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대가의 기준을 산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 제도에서의 그 가려지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최저임금이라는 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기준선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합의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냥 자율계약으로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예종에서 어떤 강사분이 그 상황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처음 됐던 핑계가 강사법이었습니다. 강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관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얘기는 공정 대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도 나올 수 있는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왜이 쟁점이 지금에서 터졌냐라고 한다면 문체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입을 했던 간에 그것을 어디까지나 그걸 적용해야 되는 기관의 공급자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를테면 공공미술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혹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문화부 담당 사무관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혹은 문화부 담당 사무관께서 고용노동부의 누구나 기재부의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저한의 기준이 된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역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토론을 하시는 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술판을 전혀 모르는 다른 부처에 혹은 다른 비예술인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설득력 있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가 사실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모가 됐던, 지원 사업이 됐던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장르별 섹터로 쪼개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특별히 미술대고, 연극대고, 공연대고, 각각의 장르별 지능 체계를 갖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술은 동시에
공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술인으로서의 공통성을 더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장르별 특수성을 전제로 해서 장르별로 찢어가는 순간 실제로 그 장르별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나 혹은 공급자인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공급자인 공공기관을 이길 수 있는 센터가 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장르별 논의 체계가 예술인들의 연대 체계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안수현 선생님의 논의, 그 분류 체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딱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너러디움을 보편적인 최소 기준으로 3자라고 말씀하셨고 페이먼트라고 하는 부분을 일종의 그 전체 사업비의 총액에 맞춰서 변동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가변형으로 3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예술에 대해 장르를 다 떠나서 공공에서 예술의 공모나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 섹터 안에 들어온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부분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 보장성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페이먼트가 전제입니다. 그럼 그 페이먼트의 기준은 뭘로 삼느냐? 최소한 고용보험 체계에 올라갈 수 있는 최소 인정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장르별로 최소 인정 일수의 기준을 잡고 그 인정 일수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곱하는 방식의 최소 공모 지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그 예술위원회 그 현장소통 소위 활동을 하면서 창작산실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세부 정산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딱 결론은 하나예요. 총액이네? 이런 겁니다. 총액이네? 인건비 기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 총액 연동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정한 대가를 받으려면 어떤 게 전제되어야 하냐면 적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공모 지원 사업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대가도 못 주는 그것들을 소위 공공의 지원 사업이라고 치고 공모 사업이라고 치고 놔두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차라리 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공통적인 기반은 페이먼트의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그 작가가 10년짜리든 1년짜리든 혹은 미술이든 음악이든 상관없이 공공 섹터의 공모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이 이 활동을 고용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노동 일수로 산정될 수 있는 그 최소 비용과 최저 일수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자. 그렇게 되면 누구는 3천만 원 받고 두 달 동안 무료 공연을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창작 집단이 와서 나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상으로 공연하는 게 좋아요 했을 때 그거는 개인 돈으로 할 때 하시고 적어도 공공 지원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최저와 최대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기준값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술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전시의 경우에 며칠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예 정해놔야 됩니다. 작가가 설사 나는 이 돈 받고도 두 달을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작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공공에서 뭔가 대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면 사실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 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산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 구조입니다. 합의 구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산식을 이해해야 합니까? 각각의 개수나 내지 상수들을 왜 이해해야 됩니까? 단, 우리가 납득 가능한, 아, 올해는 한 5만 원으로 해볼까? 야, 그 작년에 5만 원 했더니 말도 안 되더라. 올해는 좀 10만 원으로 해봅시다. 아, 그러면 공모 지원 건수가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거 예산을 마련하는 거, 뭐, 문체부가 더 노력을 하셔야죠. 이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합의될 수 있는 구조가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장르별 보상 체계보다는 일반적인 유니버셜한 예술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한 페이먼트에 대한 보상 기준들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먼저 고민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뭐 저작권료가 발생되는 데는 저작권료를 기반으로 해서 얹혀가시든 아니면 저작권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장르 같은 경우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장르별 특수성을 보장해 가시든 그렇게 할 문제라는 거죠. 사실 저는 저작권에 기반한 논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발생해야 생길 수 있는 권리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술이나 이쪽 시장에서 뭔가 그 시장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 미술은 갤러리들이 공급가를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책정되는 저작권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완전 개방시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외국에서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잡고 단 시작은 다른 장르와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밑에 깔자. 왜? 공급자들은, 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이건 시각입니다, 이건 문학입니다 라고 쪼갤 뿐이지 어차피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공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최저 기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위 장르별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작가비 형태가 됐던 뭐 어떤 형태가 됐던 태우는 것은 장르별로 하는 방식의 어떤 합의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르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카운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코의 혁명이 카운슬인데 카운슬이 일종의 의회 같은 거죠. 그러면 최소 이런 합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판을 아르코가 좀 열고 그것을 아르코가 공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코의 창작 산실 등 주요 사업에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냥 넣어드린 건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2017년에 그 뭐 새예술 정책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 참여해갖고 제출했던 건데 역시 안 먹힙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준선을 먼저 잡지 않으면 저는 이 논의가 다시 특수성과 차이로 휘발되고 결국 시각과 공연이 공연과 문학이 문학과 전통이 서로서로를 발목 잡으면서 결국에는 이 공적 논의들을 더 퇴행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간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유일하게 느낀 건 아 이것을 조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었거든요. 저도 그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